과목마다 약점 같은 게 있거든요. 지문의 근거가 다 있어요, 국어는. 인강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인강이 다 해주진 않거든요. 실수 보완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친구는 가까이 하고 이제 적은 더 가까이 하란 말이 있어요. 그래서 과목마다 약점 같은 게 있거든요. 네.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지문의 근거가 다 있어요, 국어는. 그래서 최근 기출이라 하면 이제 18년도, 17년도 6, 9 수능이랑 이제 올해 본 6월, 9월 그거를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모든 근거를 이제 다 모든 문제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, 그리고 그 이전 기출들은 이제 모든 문제를 찾진 않았고 이제 제가 좀 완벽하게 근거를 찾지 못한 거는 이제 근거를 일일이 찾아보고, 그리고 틀린 문제도 근거를 꼼꼼하게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. 저는 9월 모의평가랑 6월 모의평가 때 화학을 다 실수로 4개를 틀려가지고 전 이제 그 이후로 실수 보완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수학이랑 화학이랑 둘 다. 그 과목에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인강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인강이 다 해주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인강 듣기 전에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문제를 풀어봤어요. 일단 제 풀이대로. 그리고 이제 인강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의 풀이가 있잖아요. 이제 그 풀이를 이제 그 풀이의 장점 같은 걸 이제 저한테 체화시키고 그렇게 복습을 하면서 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인강 들은 걸 일단 확실히 자습 시간에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미리 좀 인강을 예습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티브라드